네, 그래서 먼저 보면은 각 유형이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메시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뭐 부모나 어떤 누군가의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야, 너 실수하는 거는 옳지 않아. 이말 그대로 한건 아닌데 이거를 나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받고 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성격 패턴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1, 2형은 가장 이제 집착하는 게 완전함이죠. 완벽함.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1번 유형은 뭔가 흠이 있거나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뭔가 흐트러져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2번 유형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지 맞는 거다. 나를 생각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3번 유형은 자신의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어딜 가서든 카멜레온처럼 여기서 원하는 모습을 그냥 펼치면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랑 찬사를 받고 나는 인정을 받으면 돼. 4번 유형은 너무 현실적인 거나 행복한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래서 4번 유형은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 어떤 사건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들고 그걸 타고 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죠. 그래서 4번 유형이 가장 많이 갖는 정서 중에 하나가 우울함을 많이 갖죠. 그리고 5번 유형은 세상에서 편안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5번 유형이 계시나요? 사실 이렇게 5번들의 이야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되게 소중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5번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남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자리에 잘 나타나질 않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사람들이랑 적극적으로 어울리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신의 얘기를 공개하는 걸 꺼려해요. 5번도 그렇지만 특히 전반적으로 머리형들이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5번처럼. 5번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 5번의 얘기를 직접 듣는다는 거는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설명 덕분에 느낌이 딱 왔습니다. 맞고 6번 유형은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6번 유형들이 원하는 거는 항상 안전한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쓰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위험을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걸 예측해 놔야 된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스불을 껐나, 내가 차 문을 잠그고 왔나, 이런 식으로 나를 스스로 계속 의심하면서 미리 뭔가 위험 요소를 찾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나를 의심하는 그 순간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불안함이 나를 가장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6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7번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5번 유형에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랑 7번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5번 유형은 아예 누군가 나한테 간섭하거나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하는 거를 굉장히 극도로 안 좋아한다라고 들었어요. 네. 7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그냥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 나는 혼자라는? 근데 5번 유형은 나의 그런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이제 되게 미묘한 차이지만 책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8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약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항상 나는 강해야 된다. 강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끝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8번 유형이고요. 9번 유형은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상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배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9번 유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9번 유형들은 정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남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2번이랑 9번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기가 뭐냐면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랑 나랑 되게 가깝고 친한 사이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9번 유형은 정말 내 자체가 앞에 나설 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굉장히 낮게 봐요. 9번 유형의 특징이에요. 자기 비하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오시는 이한숙 교수님 있죠? 9번 유형인데 교수님은 만약에 저희가 다른 데서 이제 같이 그 박은하 선생님이랑 셋이서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 강의를 하면은 교수님이 제일 경력이 많잖아요. 그럼 저희는
교수님이 제일 많이 강사비를 가져가시고 뭐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 제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항상 그만큼 돈을 안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9번이 정말 자신을 배경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거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단한 번도 나를 내세워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9번 유형들이 자기 유형을 찾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울시더라고요. 내가 왜 항상 누군가를 받쳐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내 인생에 나는 없었을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2번 유형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람들한테 이만큼 베풀고 난 애정을 쏟았는데 난 사람들한테 그만한 보답을 못 받은 거에 대한 속상함? 그게 더 커요. 그 차이가 더 커요. 왜냐하면 2번은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슴형은 애욕이잖아요. 애욕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사랑받지 못했던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 억울함을 갖고 있으면 9번 유형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애욕에 대한 거 없고 단순히 그냥 나는 그만한 자격이 안 돼. 예전에 제 9번 유형 친구는 이게 가족들이 이제 집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4번, 5번, 9번은 움츠림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가족들한테서도 나가서 막 나서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뭐 하고 있나? 근데 이제 9번 유형이 가족들이 막 되게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명절 때딱 모였는데 막 선물도 주고받고 막 서로 덕담도 나누고 되게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 그죠? 물론 행복한 감정이 들죠. 근데 그 9번 유형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9번 유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만 없으면 정말 이 가족은 행복하겠다. 나 같은 네? 아니 정말 그 9번의 자기비하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네, 유형은 찾아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 9번이요. 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요. 단순히 한두 상황에서 내 의견을 굽힌다는 게 아니라 거의 10년 정도는 그냥 나 남한테 막 끌려다녀요. 그래, 나 너한테 맞춰. 그러다 10년 만에 폭발하는 게 9번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세요. 한 5년 있다 폭발한다? 9번 아니다. 9번은 그 정도로 나는 내가 아무리 부당하고 힘들고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그러면 안 되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유형의 메시지인데 이 유형의 메시지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제 부모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이 대립될 때 사실 이게 대립되는 경우가 어느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이는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감정을. 이걸 막 부모한테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는 자신의 어떠한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어떠한 메시지로 전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는 굉장히 좀 우울한 성향이 강해요. 근데 아이는 맨날 막 천방지축 막 쾌활해. 그런 이제 아이를 봤을 때 엄마는 야, 너 이렇게 너 산만해. 뭐, 너 이렇게 시끄러워. 너 이렇게 차분하지 못해. 이제 어떠한 그런 메시지가 엄마는 아이의 감정을 최대한 받아주려고 하지만 엄마는 그런 성향보다 왜냐면은 내 자식이지만 나랑은 좀 불편한 나랑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메시지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게 아이한테는 결핍이 되는 거고 그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생긴 그 두려움을 그 아이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욕망을 계속 쫓는데 그 쫓는 과정에서 이게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욕망을 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게 너무 싫은 두려움이 있어요. 난 어디서든 사람들한테 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막 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 성공을 쫓는 거죠. 그래서 내 행진 명령은 계속 너는 뭔가를 성공해야 돼. 너는 어떤 결과를 내야 돼. 그래야지만 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
이제 계속 그 두려움에 대처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유형별 행진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각 유형별로 두려움을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유형별로 좀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유형. 그 사악하고 부도덕한 결함에 대한 두려움. 어떠세요? 1번 유형 분들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 있으신가요? 약간 1번 유형들은 선하고 공정하고 올바르고 이제 이런 것 굉장히 올바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요, 신념이. 이 사악하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애니어그램의 지혜책이라는 게 외국에서 번역돼서 들어와서 사악이라는 표현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옳지 않은 거, 악한 거. 그러니까 선과 악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1번 유형은 이제 저희 아빠가 항상 1번 유형이셨는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행동해야지. 그 말이죠, 선생님. 너 학생이면 학교에 그런 옷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얼마나 튀고 싶었겠어요. 상식적으로 옷 입고 다녀. 난 솔직히 옷을 상식적으로 입는다는 걸잘 모르겠더라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아빠는 그래, 아마 그런가 보다. 네, 모범. 어떤 그게 딱 맞는 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1번 유형. 혹시 다른 분들은요? 네, 1번 유형.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아홉 가지의 두려움은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중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뭔가 내 욕망과 내 자꾸 행진명령을 자꾸만 반복되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찾는 게 아마 유형 찾는 거랑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 유형들은 뭔가 사악하고 부도덕한 결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마을버스를 타고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1,000원을 내면은 65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그럼 동전이 3개 나오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모르고 500원짜리 3개 준 거예요, 저한테. 저는 몰랐어요. 3개 뚝뚝뚝 떨어지니까 담아서 딱 주머니 넣고 왔는데 내려보니까 650원이어야 되는데 1,500원인 거예요. 그 제가 놀래가지고 이게 어떡하지? 이러면서 과자를 사갖고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제 웬 밤에 과자를 사왔냐? 우리 아빠 눈에는 오밤중에 과자 먹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유형은 모든 1번 유형이 그렇진 않지만 규칙이 있어요. 아침 먹을 땐 아침 먹고 뭐 밤에 잘땐 자고. 그러니까 저희 집은 12시 넘어서 공부도 못했어요. 잘땐 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을 했죠. 내가 버스를 탔는데 돈이 나와가지고 과자를 사왔다 그랬더니 아빠가 당장 돌려드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일 당장 버스를 탈때 그걸 넣고 오래요. 내가 아니 그 아저씨가 나한테 나는 이걸 훔쳐온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 실수를 하셨지만 너가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마트 가도 뭔가 장을 한 바구니 담잖아요. 막 담아요. 담고 이제 계산대 앞에 가면은 사기 싫은 게 생기잖아요. 아 이거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 그러면 그 앞에 그냥 내려놓잖아요. 그럼 아빠가 제발 이러지 좀마 이러면서 아빠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와요. 네, 왜냐면 아빠는 그거를 내가 안 하면 상식이고 누군가한테 불편함을 줄수 있는 거고 피해를 줄수 있는 거고 물건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는 왜 여기서 뺄 거를 생각도 안 하고 담았어? 장 보러 올 거면 리스트를 적어 왔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두려움이 다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2번 유형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2번 유형들이 남들을 계속 돌보고 사랑하는 거는 왠지 아시겠죠? 사랑받기 위해서예요. 혹시 2번 유형 선생님 혹시 이 두려움을 보고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2번 유형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줘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제 동생 항상 보면은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주고 다녀요. 2번 유형인데. 근데 자기 여력이 안 돼도. 2번 유형 그 이미지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캥거루가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자기 새끼를 품잖아요. 근데 캥거루가 곰을 품고 있는 그 이미지가 많이 없거든요. 사실 자기 능력보다 자기가 품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걸 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2번 유형이 내가 상황이 안 되는데 남을 돕는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랑받고 싶어서 항상 그렇게 남을 돌본다는 게 이제 주된 패턴이에요. 그리고 3번은 이제 가치 없음, 타고난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3번 유형들이 스스로는 굉장히 보면은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가지고 배운 것도 많고 뭐 열정도 많고 한데 스스로는 내가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끊임없이 얻으려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가슴형들은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3번은 어떤 나의 어떤 일? 그러니까 나를 안 좋게 보는 거에도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되게 알아차리기가 힘들었는데 나는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에 화나나 잘 보니까 남들이 뭔가 나를 안 좋게 보는 거, 한심하게 본다거나 답답하게 생각한다거나 아, 얘는 좀 뭔가를 못해. 좀 부족한 애야. 이렇게 본다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요, 사실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솔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근데 실제로 다른데,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이 내용을 들고 가는 데가 있고 안 들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근데 혹시 주변에 시험해 보세요. 1번 유형한테 가서 너 사악하고 부도덕한 결함에 대한 두려움 있지? 물어보잖아요? 난 완벽한데? 자신의 어떤 성격, 나는 완벽하다라는 성격에 굉장히 많이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전혀 몰라요. 네, 나는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 4번 유형 선생님 이거 보시고 코멘트 해주실 거 있나요? 사실 4번 이거 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4번 유형이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 사례는 많이 좀 적긴 하거든요. 보면은 4번 유형은 5번 유형은 되게 성실하고 해서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4번 유형이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신이 뭔가 특별하고 남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들이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가처럼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어떤 망상을 하고 그거에 나를 동일시하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좀한번더 4번, 5번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5번 선생님들은 이걸 보시면은 어떤 혹시 커멘트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그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애욕이 있잖아요. 근데 5번은 명예욕, 5번이 아니라 머리형은 명예욕이에요. 그러니까 장형은 지배욕. 그러니까 이 명예욕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슴형들도 명예욕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 유명해지거나, 그러니까 연예인처럼 막 알려지고 싶은 그런 명예욕.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몰라서 잘못 대처하거나 잘못하거나 현명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5번들은 잘 모르는 걸 말하는 경우가 없죠. 네. 그래서 5번들이 잘 모르는데도 잘 말하는 3번들을 보면은 사기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5번들의 두려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두려움인 것 같아요. 어머, 지금 6, 7, 8, 9가 맞았네. 그래요? 어머나. 근데 여기부터 지금 두려움이 또 이어지니까, 네. 이걸로 대처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확인해 볼게요. 6, 7, 8, 9 있구나. 그러면 선생님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6번은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6번은 같은 머리형이지만 5번 같은 경우에는 움츠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뭔가 지식을 모으고 계획을 짜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면 6번 유형은 의존형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내가 도움이나 안내를 받아야지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번 유형 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엄마가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아이, 엄마 이렇게 손 팔끄댕이 잡고 엄마 뒤에 숨어서 있는 그런 이미지,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네, 7번 유형은 자신의 것을 박탈당하거나 고통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 선생님들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전생 혹시 보셨어요? 나온 거? 그 노홍철이 이렇게 수면 걸어가지고 전생이래. 아, 무의식 속을 봤을 때 어렸을 때 그걸 떠올리면서 울었잖아요. 엄마가 뭐 돈가스인가 사주라고 해서 나갔는데 치과인가 어디 가서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서 아프다고 막 울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고통에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뭔가를 계속 내가 즐거운 거를 찾아나가는 그 성격 패턴이 이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일단 여기 7번 유형은 안 계신 거죠. 우리 박은하 선생님이 7번 유형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박은하 선생님 처음 봤을 때 7번 유형인지 몰랐어요. 딱 봤을 때 7번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선생님 잘 보잖아요. 되게 산만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진짜 보면 항상 어디선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뭔가 미팅이나 이런 거 일정을 잡을 때도 교수님이 그래요. 박은호 선생님 일정 좀 확인해 보세요. 그 선생님 되면 나도 되고. 왜냐면 교수님은 일정이 거의 없고 일정이 거의 없고 그러면 은하 선생님은 항상 저녁 시간에 그리고 이제 머리 형들이 미리 짜놓잖아요 일정도. 그러니까 보면 항상 뭔가 이게 약속 있어. 여기 모임 저기 모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맞아요. 재미없다라는 소리 굉장히 잘하고 지루함도 빨리 느껴요. 왜냐면 머릿속으로 뭔가를 빨리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하지 않았나요? 제 친구가 입사한 지 4일 동안 인수인계 받았는데 인수인계 딱 4일 받으니까 머릿속으로 뭔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걔는. 그날부터.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뭐 인수인계만 받았는데 뭐 다 다닌 것처럼 그러냐 그랬더니 아, 이제 재미없다. 그때부터 걔가 이제 7번 유형인데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5일째부터. 근데 걔가 그만두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는 이제 6번 날개 쓰는 7번이었는데 아마 8 날개 쓰는 7번이었으면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 나 지금 재미없어. 그만둘래. 이럴 수 있는데 6번 날개를 쓰는 7번들은 조금 더 조심조심 결정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많이 물어보고 근데 걔 막 물어본 거예요. 아 재미없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야 그래도 3년은 다녀야 너가 다음에 이직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1년 다녀서 퇴직금 받고 나와야지 5일 일하면 월급도 안 나온다. 이게 뭐냐 버텨라 그랬더니 걔가 한 그날부터 책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광적으로. 지금 뭔가 고통에 빠졌잖아요. 지루하다는 고통. 7번한테 그런 고통이 세상에 없어요. 지루한 고통에 빠졌으니까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7번들이 자꾸 쓰는 패턴이 뭐냐면 광적인 도피예요. 뭔가에 하나에 완전 광적으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쟤 미쳤다 싶을 정도로. 얘가 하루 한 달에 60권씩 소설책을 읽었대요. 저는 솔직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60권을 한 달에 읽었다면 하루에 두 권씩 읽었다는 건데 내가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업무 시간이 8시간이고 잠도 잘 쓸 거고 이런데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뭐 읽는 것도 빠른가 봐요. 7번들은 속도도 빠르니까 진짜 다 읽었대요. 네, 그래서 정말 다 읽었대요. 읽다가 걔가 나중에는 책도 다 읽은 거예요. 무슨 전집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는 시를 쓰기 시작하더라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러니까 전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시를 어디 뭐지 냈는데 그 시인으로 등단을 했어요. 걔가. 그래서 저는 참. 저희가 그 7번을 설명하는 글에 보면은 끼가 많다, 다재다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딱 3년 일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규칙처럼 머리형들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래에 대한 안전이나 걱정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걸 버티고는 딱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8번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거나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강해야지만 해를 안 당하고 통제를 안 당한다 생각해요. 이게 제가 실제로 본 사례가 뭐 있냐면 저 예전에 복지관 다닐 때 저희 과장님 여자분이셨는데 8번 유형이었어요. 저랑 과장님이랑 무슨 프로그램 하다가 12시부터 점심시간인데 늦게 내려간 거예요. 늦게 내려갔더니 그날 두부 조림 있죠. 이렇게 기다란 두부 조림이 나온 날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주방에 그 영양사님이 이게 두부 없으니까 그냥 김 드세요 하고 김을 꺼내줬어요. 그럼 보통은 그냥 김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왜 부족하게 했느냐. 또 다른 8번이니까 왜 화가 났을까요? 내 거 맞아요. 내 거를 왜 안 남겨놨냐. 그러니까 8번은 내 거를 왜 안 남겨놨냐가 만약에 가슴형은 서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 어떻게 내가 안 먹었는데 이럴 수가 있지? 그 서운하고 슬픈 감정이라면 이 장형 8번은 뭐냐면 감히 내 거를 내가 지금 그만큼 이 기관에서 힘이 없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선생님 내가 그렇게 기관에서 힘이 없어? 그 직원들이 나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어떻게 김 과장이 안 먹었는데 무시하는 거. 아 맞아요.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형들은 위아래 질서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윗사람이 지금
밥을 안 먹었잖아요. 과장님이 일하다가 밥을 못 먹었는데 이것들이 다 먹었네. 그래서 그 영양사님한테 물어봤죠. 두부 몇 개 하셨냐? 모자르게 하신 거냐? 8번이 스트레스 방향으로 가면은 5번처럼 돼요. 평소에는 머리 안 쓰고 하다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두 개씩 먹게 했다. 그러면은 그럼 김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럼 누가 세 개를 먹었겠구나. 직원 올라가서 직원들한테 다 몇 개씩 먹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과장님 성격을 아니까 지켜만 봤어요. 왜냐하면 장영들은 오히려 화나고 나면은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랬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데 물어보는 걸 본 직원들이 누가 세 개를 먹어도 두 개를 먹었다고 하지 솔직히 말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분위기 다 지금 다 느끼고 있잖아요. 살벌아. 그래서 다 두 개를 먹었다고 하니까 딱 과장님 그러는 거예요. 아, 다 거짓말을 나한테 하고 있다. 이러면은 누군가 난 주방에서든 여기서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어쨌든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네, 그런 거를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힘이 있어야 누군가를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날 통제를 안 한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 보호하려고 하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남을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거는 좀 이따 설명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나온 김에 하자면 나는 누군가한테 해당하기 싫지만 8번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해를 끼치는 거는 서슴치 않는다. 그래서 8번들이 파렴치하다라는 얘기가 그 유형 설명할 때 혹시 들으셨을 거예요. 장영할 때. 그거예요. 네, 욕망과 파렴치함. 네,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해하면은 이거 되게 생각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무시무시하죠. 네. 그리고 이제 9번 유형은 두려움이 연결을 잃는 거.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이제 아까 9번 유형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코멘트 주실 게 있나요? 사실 이거가 저도 사실 제가 9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9번처럼 절실히 느껴본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고 교수님을 옆에서 보면은 이 9번이 가지고 있는 연결은요. 우주와의 연결부터 시작이 돼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생각해요. 9번은. 네, 그래서 9번들이 뭔가 자연을 좋아해요. 산을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유형은 뭐 환경을 뭐 망치거나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 내가 있을 때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항상 보면은 이 9번 유형들은 내가 연결이 끊길까 봐 사람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사실 장형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대로 안 됐을 때 분노가 올라오지만 나는 그것보다 나 혼자 되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연결을 잃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이제 계속 맞춰주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이 테두리는 유지하죠. 근데 움츠림이기 때문에 네, 여기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제 그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항상 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를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그룹이 여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룹은 연결은 더 큰 거예요. 9번들이 생각하는 거는 9번들은 가장 위에서 전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보고 더 섬세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장형들은 몸으로 느끼잖아요. 머리로 생각하거나 감정적으로 느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 장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직관적인 거. 그래서 교수님이 항상 뭔가 재테크나 투자를 할 때도 보면은 이제 1번 유형 남편이랑 사시거든요. 그러면은 남편분은 굉장히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는 성향이시래요. 이것저것 다 분석해보고. 근데 교수님은 그냥. 9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냥. 왜 그렇게 했어? 그냥. 장형들은 뭔가를 설명하거나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네, 이게 마음 가는 대로 직관적으로. 그래서 뭔가 계속 왜 그랬어? 왜 했어? 하면은 네. 네. 이유가 필요 없어라기보다는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볼 건데
저희가 조금 쉴까요? 10분 정도? 1번 유형부터 다시 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들은 항상 내가 부도덕하고 잘못되거나 흠집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완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1번 유형분은 여기 정황복지관 있죠. 여기 정황복지관에 뭐 관장님, 부장님 다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인데 그분 다 1번 유형이시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완전하지 않아서 슬퍼. 그러니까 이 1번 유형은 세상의 완전함이 깨져서 슬픈 사람들.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꿔야 한다. 그게 어떤 대통령이 돼서 박정희처럼 새마을 운동을 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작게는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주변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이게 많은 거예요. 그 내 영역 안에서 내가 그걸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완전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쁜 거냐, 욕망 자체가 나쁘기만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흠집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완전한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표현보다 완전하다라는 건 뭔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 완전하다는 거 너무 좋은데 이 욕망을 어느 정도 쫓으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그래 나 하나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있지만 나 하나라도 완전하게 뭔가 좀 규칙을 지키면서 살면은 세상은 좀 더 좋아질 거야. 나까지만 오면 좋은데 이게 비판적인 완벽주의로 됐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비판의 잣대가 갔을 때 그때는 욕망이 왜곡되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2번 유형 같은 경우에도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선생님들 뭐 잘못된 건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고 한데 이제 이거를 너무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과도하게 이거에 집착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들한테 필요 없는 도움을 내가 주면서 그거 너 인정하고 나한테 사랑을 줘. 굉장히 오지랖 넓은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왜곡이 된 거다. 거죠. 예전에 보면은 이게 저희 2번 유형, 저 일할 때 2번 유형 과장님이 있었는데 본인이 항상 남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관심과 돌봄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은 5번 유형이었어요. 생각이나 해보세요. 선생님들. 5번 유형이 누군가한테 탁 붙어서 사랑이나 돌봄을 베푸는 게 어려워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2번 유형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런 피드백을 주니까 결국 그 5번 유형은 퇴사를 했고 결국 그 과장님은 나중에 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잘못된 거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죠. 근데 맞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방식도 있었을 텐데 이제 항상 그것들이 나까지만이면 좋은데 그게 남의 삶에 개입될 때는 이제 그게 왜곡된 거다. 과장님이 그 사랑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 근속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건데 업무 이상으로 애정을 베풀면서 했던 거는 정말 이게 어떤 걸로도 보상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넌 잘못된 사회복지사야. 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래서 이 두려움에 대한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이 왜곡되는 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네, 3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가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고. 그렇죠? 선생님 그런 마음이 있죠. 누군가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 네.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거에 가치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성공을 쫓는 것으로 왜곡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될 만한 성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만 되면 좋은데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속임수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성공을 쫓는 왜곡으로 갔다는 거죠. 이런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뭐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4번들은
자신의 본질적인 연결이 어디선가 끊겼다. 그래서 나는 뭔가 내 존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내 내면 속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바라보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나만의 정체성을. 여기까지는 좋은 거죠. 내 정체성을 찾고 싶은 것까지는 좋은 건데 이게 지나치게 자기 몰입으로 왜곡되다 보니까 감정을 타고 들어갈수록 우울한 감정이 많이 빠지고 결국 나밖에 모르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건강한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감정을 잘 공감하고 섬세하게 잘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대요. 근데 이 4번 유형이 발달 수준 혹시 들으셨어요? 발달 수준 보면 1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4, 5, 6이 평균 상태인데 그러니까 4, 5, 6 상태만 돼도 4, 5? 이 상태만 돼도 이제 4번 유형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이 사람 눈빛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6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지나친 자기 몰입으로 자기 감정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거다. 결국은 그래서 4번들이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기 몰입돼 있는 그 자기 세계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현실과 연결된 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쓸모없고 무능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항상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어요. 저 예전에 그 뭐냐. 저희 복지관에서 있었던 시설 관리하시는 분이 5번 유형이었는데 5번 유형 그 기사님이 자격증이 몇 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른 유형이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그 복지관에서 일을 안 하고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찾아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장님이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정말 내가 이 시설을 완벽히 완전 이해하려고 계속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언젠가 내가 필요하지 않겠냐. 언젠가 알아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하면서 소방에 대한 문제를 딱 봤으면 소방에 대한 자격증을 공부하고.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서 계시더라고요. 휴가철인데도 도서관에 계시고.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게 되게 재밌으시대요. 만약에 3번 유형인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아마 발등에 불 떨어진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이거 안 이루면은 내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러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도서관을 가죠. 근데 5번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를 끊임없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가 있죠. 근데 언제 이제 왜곡이 되는 거냐면 이게 본인이 뭔가를 알고자 하고 계속 배우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배움이라는 것 자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머릿속으로 배운 거를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이제 하면서 아, 내 머릿속에 이건데 A인데 해보니까 A-1이구나. 이건 B였구나. 이러면서 뭔가 이제 세상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 4번, 5번은 뭔가 자신의 세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현실 속에 꺼내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쓸모없는 전문화로 왜곡된다. 이것도 욕망 너무 지나치면은 왜곡된 욕망이라는 거죠. 알고자 하는 것조차도. 근데 보면은 5번들은 확실히 알아야지만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보기에는 어떻게 세상이 모든 일을 다 알고 행동을 하냐. 행동하다 보면 아는 거지. 약간 좀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6번 유형은 그러니까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난 항상 안전해야 돼.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는 뭔가 항상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번 유형 PPT에 예전에 그 신호등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6번들은 그런 걸 원해요. 초록불이다. 초록불이 나오면 난 무슨 행동을 하고 노란불이 나오면은 난 무슨 행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 예전에 같이 일했던 6번 유형 직원은 저한테 심지어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연차휴가 언제 써야 되냐고. 그 제가 그랬어요. 아니 쉬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연차휴가는. 뭘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냐 그랬더니 아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이러더라고요. 항상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면 아까 5번 유형 같은 경우에 머리형들은 명예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현명하지 못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5번들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그래서 정확히 많이 알려고 하죠. 6번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이거 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저희 6번 신입 직원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입 직원 교육할 때 무슨 매뉴얼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은 뭐 퇴근할 때 이렇게 있어서 그 지문 찍기 전에 뭐그 멘트가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지금 퇴근해도 되겠습니까? 한 다음에 뭐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머리 형들은 솔직히 이런 가이드라인을 아예 그냥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장형들이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봐도 무시해요, 가슴 형들은. 근데 머리 형들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요. 왜냐면 그걸 잘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따르는 직원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6번이 그 안내를 이제 신뢰를 한 거죠. 내가 그것대로 하는 것이 안전한 거다. 그러니까 그 지문 찍는 데 앞에서 저 실례지만 지금 제가 퇴근해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직원들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6번 유형이 표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6번인 걸 모르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얼굴이 확 빨개진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아, 저 사람은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매뉴얼대로 했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웃으니까 근데 뭐 모령은 근데 그대로 하더라 멘트를.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 매뉴얼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안전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데 이게 확신에 대한 집착으로 왜곡되는 거. 계속 뭔가를 확신받기 위해서 확신받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내가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이 대표적인 6번 유형 연예인인데 기사 인터뷰한 걸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연예계 20년 생활 매 순간 위기였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유재석은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연예계에서 이제 국민 MC로 자리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구설수 한번 없고 항상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6번들은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원 연수를 간다고 할 때도 와 해외 연수 간대 그러면은 6번 유형들은 맨 처음 한 얘기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해요? 이 얘기가 바로 나와요. 네, 이 안전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이 확신을 사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찾죠. 같은 머리형인데 6번은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아이폰 살까 갤럭시 살까 선생님이 핸드폰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6번이 그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이폰 살까요 갤럭시 살까요? 선생님이 갤럭시 사래요. 왔어. 그럼 거기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헷갈려. 또 물어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뭔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주변에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더 혼란스러운 거야. 사실 그래서 의존형들이 성장 방향이 움츠림형인 게요. 이럴 때 누군가의 외부에 의존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욕구랑 만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의존형들은 계속 주변 사람들 막 물어보고 다니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6번 유형은 그렇고요. 7번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8번도 아까 설명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 8번들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8번들이 표현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아까 두부 과장님이 다른 데로 이제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해서 갔는데 이제 원래는 복지관에선 과장님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양원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요양원을 차리면서 그럼 아 가면 내가 원장이구나. 이제 8번의 느낌에는 나 가면 내가 거기 대장이겠구나. 여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선 내가 결제 라인이 부장 관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결제 라인 내 위에 아무도 없네? 그럼 날 통제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룰루랄라 간 거예요. 갔는데 웬일이에요? 병원 소속이니까 위에 병원장이 있는 거예요. 운영지원장, 뭐 무슨 팀장 해서 네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여기서 있어 두 개였는데 여기서 네 개가 됐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운영지원 팀장인가 누군가가 그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무슨 지시를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 직원들한테 네가 뭔데 와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가야지.
그래서 그때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리 집 앞에 와서 똥 싸고 갔다. 운영지원 팀장이. 전맨 처음에 운영지원 팀장이 똥 싸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죠. 내 영역에 와서 그런 짓을 하고 갔다. 방해를 하고 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생이나 어떤 장영들은 이 삶을 전쟁터라고 많이 인식을 해요. 네. 네? 이 지배욕 때문이에요. 지배욕이에요. 이게 지배욕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형들은 명예욕, 가슴형은 애욕, 그리고 장형은 지배욕.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9번 유형은 평화에 대한 욕망. 이제 9번 유형이 갖는 평화에 대한 욕망이 선생님들 뭐 세계 평화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아시죠? 거의 이제 저희 수업도 끝나가고 나의 평화예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 이내 마음의 평화라는 거는 그냥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냥 나는 정말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거. 시 평화에 대한 욕망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선이면 괜찮은 욕망이지만 이게 태만, 나태로 빠질 때는 왜곡된 거다. 이 평화라는 게 이제 건강한 9번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친구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막얘 동조해서 얘편 들고 막 이간질하고 그럴 수 있는데 9번은 이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야, 너 마음도 이해해. 너 마음도 이해해. 되게 공평하게 편견 없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9번들이 상담가로서 좋은 자질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듣고서는 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렇게 뭐 화해해. 또 조정자의 역할을 해요. 평화에 대한 이런 건강한 욕망일 땐. 근데 이제 이게 좀 왜곡된 욕망으로 나타났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 쇠고집스러운 어떤 나태함, 태만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 그랬더니, 그냥 노숙자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한순간? 우리가 보면 길바닥에 막 이렇게 누워서 있는 노숙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해가 안될수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9번들은 그냥 정말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9번의 성장 방향이 3번이에요. 3번처럼 삶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계속 목표를 세우고 활동하는 것들이 9번한테는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고집스런 태만으로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기본 어린 시절에 받았던 메시지 그리고 기본적인 두려움과 욕망을 봤어요. 그럼 이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랑 연관이 있냐면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메시지랑 관련이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너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실 이 메시지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번 유형 아이한테는 이게 결핍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데 부모는 좀 우울해. 그래서 이 쾌활한 아이가 이 감정이 뭔가가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거나 인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뭔가 뭐 소풍을 가거나 그러면은 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제일 튀어야지? 이런 뭐 욕망이 막뭐 있었어요. 그럼 소풍 가는 날에 무조건 제 옷을 한벌 사야 돼요. 그럼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일 아 이거는 애들이 이런 건 많이 입을 것 같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나 이걸 사야겠다. 고르면은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야너 상식적인 걸 사. 학생이 무슨 이런 걸 입어. 너 20살 넘으면 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내 감정이나 정체성을 갖는 건 옳지 않다라는 정말 그런 메시지를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그러면 학생다운 모습?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말했던 게 나한테는 또 다르게 들린 거예요. 학생다운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구나. 학생일 땐 학생처럼, 이럴 땐 이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제 기질에 따라서 그 말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성격 패턴이 그렇게 굳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이 메시지랑 관련이 있는데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너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메시지가 상실되어 있고
이번 유형은 너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가 상실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3번 유형,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 이 메시지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면 안 돼.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모습을 카멜레온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4번 유형은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사랑받는다랑 받아들여진다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하게 다르지만, 혹시 선생님 이 표현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진짜 여쭤보길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4번 유형은, 그러니까 3번은 그래요. 내가 뭔가를 잘하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유치원 다니내면 뭐 구구단을 잘해온다든지, 아니면 받아쓰기를 100점 받았다든지, 이런 내가 성과물이 있어야지만 뭔가 사랑받을 거야. 선생님이 나를 그래야 다른 애들보다 더 좋아할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내가 동생들 있지만 날더 좋아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4번은 그냥 내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이거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대학원에 4번 선생님은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대체 어떤 마음이냐 그랬더니,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왔더라도 내 남편은 나를 받아들여 줄것 같아서 결혼을 했대요. 내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나를 항상, 나 자체를. 그러니까 3번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노력한 거, 얻어진 그거에 대한 사랑을 받는 거라면, 4번은 그냥 나 자체예요. 나. 그러니까 진실한 나 있죠. 있는 그대로의 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은 너의 욕구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저는,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5번 선생님들? 네, 맞아요. 그 5번 유형이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8번이랑은 다른 독립심으로. 근데 보면 움츠림형은 특징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해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나 혼자 하는데, 이제 5번 유형들 어렸을 때 내가 혼자만의 세계를 갖게 된 계기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람들이랑은 조금 거리를 두고 나 혼자만의 생각과 사고를 갖게 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은 6번 유형은 너는 안전하다 라는 메시지를 상실했고, 너는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8번, 너는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확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너는 항상 독립적이어야 돼. 아까 있었죠, 두려움. 그리고 너는 배신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난 항상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9번은 너의 존재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배경이 되는 거가 익숙한 거죠. 그래서 자기 비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번들이 자기 비하가 너는 정말 너의 존재는 중요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첫 기억, 선생님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내려가시다 보면은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떠오르는 기억 중에 가장 어렸을 때죠. 뭐 5살이나 뭐 4살, 6살 이때쯤. 근데 이때 우리는 굉장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대요. 저도 첫 기억 작업을 교수님이랑 했었는데 딱 하나가 기억나요. 근데 그때 상황, 그때 내가 누구랑 있었는지, 내 그때 감정, 그게 내 성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9번들은 보면은 첫 기억에서 어떤 게 있냐면, 항상 형제들한테 밀려서 나는 관심받지 못하는 거. 뭐 항상 언니만 챙겨주는 부모님, 뭐 그런 것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유형한테는 다르게 해석, 다른 유형한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근데 9번은 난내 존재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제 자신의 기질대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 자매인데도 그 시절을 같이 기억해 보잖아요. 그럼 기억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은 저희가 3남매인데 3번, 2번, 6번이 있어요. 보면은 저는 그냥 행복하고 어린 행복한 시절로 기억하는 건데, 제 6번 유형 동생은 되게 두렵고 위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메시지까지 봤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 어린 시절에 상실된 메시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무언가를 욕망하고 집착하고 쫓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곡돼서 나타났을 때 이제 좀 이제 불건강하다,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슈퍼에고가 계속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옳은 일을 한다면 너는 좋은 사람이고 괜찮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지금 결핍되어 있죠. 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난 사악하고 부도덕한 사람일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1번 유형은. 그렇기 때문에 슈퍼에고에서는 근데 너 옳은 일을 하면 너가 좋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1번 유형은 계속 옳음에 집착하는 거예요. 완벽함, 옳음, 옳고 그름. 그래서 1번 유형 마음에는 판사봉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있대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다리가 전 거슬려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저렇게 하면 옳고 그르다라는 어떤 판 그 잣대가 불편함을 줬겠죠. 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이 주황색은요, 1번 유형의 어떤 행진 명령, 무의식적으로 가고 있는 행진 명령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어떻게 아는가? 뭐 누가 그렇게 말하는가? 당신의 기준은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그러니까 사실 1번 유형들이 사회적인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법이나 올바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이 1번 유형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진짜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하라는 걸 하기 싫은데 얘기가 올바라.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에 아침에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면 좋아요. 어떻게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너무 딱 맞아 떨어진 얘기잖아. 근데 사람들은 운동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선한 규칙들이나 원칙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게 욕망 왜곡됐다라는 거는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주관적일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유형이 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근데 결국 나의 슈퍼에고를 만족시킬 만큼 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성격에 더 많이 동일시되고 이거에 더 많이 집착하고 이걸 더 많이 쫓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된다 얘긴데, 혹시 1번 유형 선생님들 코멘트 주실 거 있으세요? 이게 그래서 1번 유형이 개혁가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뭔가를 옳게 바꿔야 된다는 그거. 그 가정이든 뭐 내 친구든 어떤 공간이든 장영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 대통령은 이 국가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엄마라면 내 가정, 뭐 아빠라면 내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역 안에서 내가 개혁가의 마음이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 개혁가라는 표현이 좀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이해돼야 되는데 이게 좀 가끔 이제 애니어그램을 두려움까지 안 내려가면은 4번은 예술가래. 그럼 예술가가 많은가 봐. 이런 식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5번 중에 예술가 없겠어요? 6번 중에도 예술가 있고 다 예술가는 유형마다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죠. 다음 2번 유형을 보면, 그러니까 2번 유형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에고에서는 너가 가까이 지내고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살면 넌 괜찮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번 유형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남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슈퍼에고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1번 유형도 그렇잖아요. 너가 완벽해야 된다. 너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아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런 행진명령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인 내 성격을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과정을 갖는 게 이제 애니어그램의 가장 큰 취지예요. 뭐 단순히 뇌가 무슨 유형이다, 유형은 이런 특징이야 하는 거는 그냥 그 유형을 안 거지 나를 안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3유형이라는 걸 찾았을 때 와, 나 애니어그램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순간부터 아, 내가 지금 또 이러고 있네. 내가 지금 이렇게 동동거린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해결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건데 내가 또 이게 또 1분 1초 만에 다 해결되길 바라고 있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몸이 막 아픈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2번 유형이 던질 질문은 왜 당신의 사랑의 가치는 타인에게 있는가?
끊임없이 이번 유형은 사랑을 받아도 받아도 내 스스로의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나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내 사랑, 남이 주는 사랑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보면서 자신의 행진 명령을 멈춰보는 거죠. 혹시 선생님 이거 보시고 코멘트 있으세요? 이번 유형 선생님? 이 슈퍼에고 나를 작동시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계속 나는 그걸 사랑 확인받고 싶어 하죠. 가슴형들은 다 확인받고 싶어 해요. 다른 가슴형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쵸? 늘 묻죠. 늘 뭔가 확인이 돼야 안심이에요. 그게 애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솔직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진짜 애니어그램 공부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그냥 막 우스갯소리 하는 그 사례들이 선생님들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아 이랬어요 물어보고 무슨 일 있으면은 8번 유형 과장님 화내셨을 때 일단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 유형 강의만 하고 싶은데 그런다는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한 거죠.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면 많이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3번 유형. 그래서 3번 유형은 다른 사람이 너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괜찮다, 너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보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하죠. 본보기가 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거죠. 선생님은 보시면 어때요? 이거 보셨을 때.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전형적인 3번 유형의 패턴이에요. 첫 번째는 뭔가 조금 자 지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뭔가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3번 유형의 방어기제 동일시죠. 이게 그게 명품을 두르는 거랑 같은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샤넬백을 들면 샤넬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여기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되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래.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강의를 들어. 그럼 그게 내가 동일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어. 그게 나한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 없으면 굉장히 공허하죠.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만 가는 거는 오히려 3번 말고 9번이나 1번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관적으로 가는 모습이 있지, 6번이나. 이 3번들은 되게 많이 일을 벌려요. 항상 바쁜 거예요, 힘들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땐 정신이 없는 거죠. 저 사람 항상 바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3번 유형들한테, 3번 유형들이 맨 처음에 이 3번을 찾기가 힘든 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성취하고 성공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난 그런 거 없어. 나 3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특징을 보면 나랑 비슷한 게 많은데, 나 성취한 게 없는데? 왜냐면은, 이게 사실 내 가치를 외부에서 계속 인정을 받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정말 내 거라는 그 확신이 좀 약한 거죠. 가치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네, 일단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전형적인 3번 유형의 패턴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4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지을게요. 4번 유형은 네가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너는 괜찮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4번 유형이 자신한테 진실한 방법은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계속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보고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게 진실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의미 부여가 안 되면 4번 유형들은 행동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게 선생님 4번 유형한테는 정말 이게 장형과 가슴형의 그건데 저희 교수님 예전에 그런 예를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이 대각으로 있는 게 갈등이 더 크대요. 번호들끼리. 뭐 8번이랑 1번은 기가 비슷해서 되게 팽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 4번은 많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5번, 1번 또안 맞고 이런 게 이제 대각에 반대될수록 더잘안 맞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형이랑 가슴형을 극단적으로 비유한 게 뭐냐면 8번 남편과 4번 아내. 상상해 보시면 어때요? 많이 이제 다른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낭만이 깨지냐면 4번 유형 아내가 이제 저녁을 굉장히 맛있게 근사하게 차린 거죠. 뭐 만약에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그러면은 플레이팅 같은 것도 얼마나 예쁘게 했겠어요. 막 조명도 켜고 막 이렇게 해서 왔는데 8번 유형 남편이 일 끝나고 장영은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능적인 사람들 딱 집에 들어왔는데 뭐야? 이게 불이 꺼져 있고 뭔가 있잖아요. 불 켜라 밥 먹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4번 유형은 거기서 모든 이 감정의 낭만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4번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4번은 아마 그 플레이팅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거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이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건지 의미가 다 있을 건데 불 켜라. 그불 조명마저도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 순간 낭만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4번들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진심이에요, 진심. 4번이랑 계속 있다 보면은 진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4번이 되게 힘들어요.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어. 자기 내가 힘든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막 와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아, 나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은 제가, 야, 그럼 너 힘든 게 A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야, 이래요. 그리고 또한번 들어요. 듣고 있어. 그러면 B라는 거야? 아니래요. 그리고 또 들어요. 그러면 야, 뭐 A라는 거야, B라는 거야, 말해봐. 그러면은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자기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나만의 세계가 가장 이제 견고하게 있는 유형이 4번, 5번인데 4번은 마음속에 이제 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네? 네, 그쵸. 예, 4번 유형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게 내 마음 그대로 진실하게 전달됐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4번 유형. 왜냐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가정이 밑에 항상 있으니까. 왜냐면 나는 나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고 남들과는 다른 내가 있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 누가 이제 이해한다고 해도 이제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시험 끝에 4번 유형한테 말했을 때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난 솔직히 내가 너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을 아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조금은 너가 힘들어 보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단정 짓는 말 하면 안 돼요. 약간 그러니까 저 애둘러서 약간 좀 누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정신없게. 정신없이 얘기하면은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뭔가 명명 짓거나 4번만의 감정을 단정 짓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4번 유형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항상 이 4번들한테 진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입에 발린 말도 잘할 수 있어요. 부장님 재밌어요. 막, 이거 맛있어요. 맛없는데도. 좋았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4번들은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내 감정은 지금 안 좋았어요. 가슴형인데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굳이 저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나? 움츠림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어떤 세계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4번 유형들이 가장 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는 자꾸 자기 몰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갖고 싶어서 몰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삶에서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현실과의 연결도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저희 4번 유형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쉴게요. 일단 5번 유형 보면요. 5번 유형의 그 슈퍼에고는 계속 이렇게 행진 명령을 보내는 거죠. 네가 뭔가를 완전히 알게 되면 너는 괜찮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두려움. 뭔가 계속 불편한 거? 그런 것들이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슈퍼에고에서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알아야지만 괜찮다라는 그 슈퍼에고가 명령을 자꾸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깊이 공부하고도,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요, 확실히. 어떤 거에서 많이 알아보고. 근데 그거를 내가 뭔가 외부적인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데 많이 주저주저해요. 아직은 내가 충분히 알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여기 선생님도 그러셨대요. 여길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이 수업을 배우고도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이 수업하고도 강사로 나가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네? 자신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배우고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좀 그렇다. 이거는 사람 성격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 배우고 강사로 나간 사람이 잘못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가는데 그만큼만 필요했을 수 있어요. 근데 5번은 지나치게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지식을. 모든 걸다 머리로 이해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당신이 뭔가를 마스터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 난 항상 완전히 알고 뭔가 행동해야 된다고 내 슈퍼에고는 보냈는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대체 마스터했다는 시점이 언제냐? 대체 언제 그걸 배운 걸 꺼낼 것이냐? 당신이 그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일과 삶에서 어떤 진정한 욕구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게 너무 지나쳐서 광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지나치게. 이런 거죠. 혹시 5번 유형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 피드백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부님이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들어보니까 사실 애니어그램 배우면요. 먼저 이제 강의를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뭐 수련이나 이런 영성적인 활동을 같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적인 거를 체험하는 과정까지 가야지 맞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5번들이 머리로 듣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5번은 머리로 완전 이해가 된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진짜 공부를 해서 딱 이해가 되면은 나는 다 이해됐다라고 생각하고 간대요.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떠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다 완전히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는 느낌. 근데 그게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언제쯤 나올 거지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게 하는 약간 좀 시간이 긴 거죠, 배우는 시간들이. 그리고 뭔가 예전에 8번 유형 저희 대학원 선생님이 맨날 물건을 사면은 물건이 뭐 배송 오잖아요. 그럼 뜯고 바로 동작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아들 네가 좀해 이런대요. 그럼 5번 유형 아들이 그런대요. 엄마 사용 설명서 여기 있어요. 그럼 네가 좀 하라니까. 뭐 엄마한테 설명 엄마는 지금 화난 거죠. 내가 했는데 안 됐잖아요. 화가 났는데 이제 아들이 사용 설명서를 갖다 주니까 그 얘기가 또 떠올랐고 보면은 그 머리 형들은 확실히 그런 활자로 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에 많이 신뢰를 하고 의존을 하고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1번도 사용설명서를 읽어요. 근데 동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1번들은 보는 것 같고 5번들 머리형들은 확실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수업도 하거든요. 그럼 운동 수업 오는 동기들이 좀 달라요.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랑 하면 내 의지가 더 뭔가 이제 응원도 받고 저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한 세트라도 더 시켜주고 하면 오는 건데 머리 형들은 왜 오셨어요라고 이제 운동 목적이 어떻게 돼서 하면은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배우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동작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대학원 선생님이 그 유형 발표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 때 자기는 한달 동안 공원 가서 사람들이 자전거 타는 걸 관찰했대요. 그러고 탔는데 안 넘어졌대요. 네. 그런 식으로 머리로 먼저 이해해야지만 할수 있는 게 이제 5번 유형의 중요한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5번이랑 1번이랑 각 차이가 8번, 4번처럼 갈등이 큰 유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유형을 찾을 때 내가 5번인지 1번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번이랑 9번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5번이랑 1번도 많이 헷갈려요.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차이점 뭐냐면 뭔가를 반박을 했을 때 5번이랑 1번은 주장을 잘해요. 1번은 자기 기준이나 원칙에 의거해서 주장을 하고 5번은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 지식을 토대로 주장을 하는데 그 누가 반박을 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면 5번은 바로 인정해요. 아, 그래? 바로 인정해요. 그럼 5번이에요. 근데 1번은 아니에요. 아, 네 말도 이해하지만 결국은 자기 말이 옳다. 장형이랑 머리형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이 어떤 무슨 방송 프로그램인가? 어디서 이제 5번 유형이 뭐 진행하는 게 있었대요.
진행을 하는데 5번 유형이 뭐 계획을 다 짜왔을 거 아니에요. 방송이라는 거는 짜여진 뭔가 이제 큐시트대로 가야지만 녹화 분량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5번 유형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누군가가 와서 아 이거는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다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아 알았다. 갑자기 프로그램 진행이 중단됐대요. 바로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머리형에서 잘 몰랐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머리형한테. 아 그냥 이렇게 하고 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머리 가슴형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좋고 싫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난 이게 좋다고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5번 절대 안 움직여요. 근데 나는 이런 이런 이유로 그 뭐라 되냐 원인과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해줘야지 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를 설명을 시켜야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바로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알면은 되게 사람들이랑 만날 때 좀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관계가 그나마 좀 쉬워지고 뭐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아 그래서 그렇겠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유형까지 들어봤고 저 6번 유형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을 한다면 너는 괜찮다. 그러니까 6번 유형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욕망은 안전함이잖아요. 슈퍼에고에서는 야, 네가 안전하려면 남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는 거 남들이 괜찮다는 거라는 거 남들이 맞다고 하는 거를 하면 너는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다니면서 안전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그걸 내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 6번은. 나를 믿지 못하고 주변의 상황에 의존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하니까 근본적인 내 불안함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번이 던져볼 질문은 지금 당신이 걱정을 하면 좀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실제로 갖냐? 그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지금 안전한 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당신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이대로 따라하면은 지금은 뭔가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덜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당신한테 의미가 있냐? 그래서 6번 유형들이 머리형인데도 자신이 머리형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뭔가를 생각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주변이 하라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사고 기능을 많이 안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형 아니고 가슴형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희 이제 다른 데에서 배웠던 6번 유형 선생님이 50살이 넘어서 이제 이 애니어그램을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은 다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했대요. 엄마한테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도 나는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심리학을 왜 이 늦은 나이에 배우러 여길 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난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 이거 해.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내가 사고형이라는 걸 왜 몰랐냐면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사고를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서 그거대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6번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누가 그냥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중단시킨 거죠. 그래서 6번들은 본인이 머리형이라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걸 아시면은 선생님들이 이걸 나중에 애니어그램을 어디서 적용하거나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7번은 네가 즐거우며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너는 괜찮다. 그러니까 7번들은 고통에 빠지는 걸 굉장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죠. 슈퍼에고에서는 야, 네가 그럼 즐겁고 원하는 것을 해. 그럼 너는 괜찮아. 고통에 빠지지 않아.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뭔가 이제 산만하게 계속 흥미 위주로 따라다니죠. 그래서 뭔가를 하다가 좀 지겹고 뭔가 힘들어. 그럼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걸 찾고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찾죠. 근데 사실 7번 유형들이 계속 이제 겪는 힘든 게 뭐냐면 나한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찾지만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 7번들은 항상 옆에 있는 풀이 싱그러워 보인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이 항상 나한테는 새로운 자극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풀도 똑같아요. 사실은 옆에 있는 게 더 싱그러워 보이는 게 7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7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7번들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방향 중에 하나는 현실에서 행복을 찾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찾는다는 거는 여기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은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도 겪고 나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7번들은 그 시간을 겪는 게 너무 많이 어려워서 근데 이 자체에서 행복을 찾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되게 힘들대요. 7번 유형들한테는. 다음은 8번. 네가 강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 너는 좋고 괜찮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항상 누군가한테 해를 입거나 통제당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네가 강하면 괜찮다고 슈퍼에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강하면 누구도 너를 통제하거나 해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8번들은 강함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계속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남들을 더 많이 통제한다는 게 자기한테 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보면은 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싫은 걸 남한테 행한다. 그러니까 8번들은 결국 내가 통제받는 거를 싫어하지만 결국 내가 통제받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제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욕망이 왜곡된 거죠. 그런 거고 9번을 보면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고 괜찮다면 너는 괜찮은 거다. 그러니까 이 9번의 가장 큰 두려움이 연결이 끊어지는 거였잖아요. 나 혼자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9번한테 슈퍼에고는 너가 그렇게 사람들이랑 연결이 끊어지는 게 두렵지. 너 혼자 될까 봐 두렵지. 너 주변 사람들이 좋고 괜찮게 너가 행동을 하면 너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괜찮으면 넌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9번들이 그 사람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경으로 물러날 수 있는 거가 이런 거죠. 항상 내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 난 항상 배경이 되는 게 맞아.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좋고 뭐 괜찮다면 나도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행진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9번 유형은 자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한테 달려 있다고 여기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번이랑 많이 헷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분명히 가스명은 애욕이 주된 욕구고 그리고 장형은 지배욕이에요. 사실은 이 9번이 어디 봐서 그럼 지배욕이냐? 9번이 뭐 8번이나 1번처럼 막 사람들한테 막 나서거나 이러진 않죠. 어떤 행동이 드러나진 않지만 내 영역 안에서 연결이 끊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9번은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형들의 특징은 자신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가스명들은 영역이라기보다는 1대1의 친밀감이에요. 나저 선생님이랑 절친 되고 싶어. 나저 선생님이랑 항상 같이 밥 먹는 짝꿍이 되고 싶어. 근데 9번들은 그런 개인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내 영역 안에서의 연결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괜찮다면 나는 괜찮은 거다. 난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마땅히 뭔가 희생할 수 있어. 그래서 9번 유형들이 직장생활에서 많이 나온 사례가 뭐냐면 한 10년 동안 묵묵히 일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든 업무를 하는지도 몰랐다. 그냥 조용히 일만 하고 있어서. 그러다 빵 터지는 거예요, 10년 만에. 사람들은 뭐야?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워낙에 묵묵히 조용히 자기 일을 하니까. 그리고 저희 뭐 9번 유형 사례를 보면은 업무를 할 때도 내 업무보다는 남의 업무를 먼저 했대요. 저 사람한테 불편함을 줄까봐. 내가 이거를 안 도와주면 불편함을 주니까 저거 하고 저거 하고 항상 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뭔가 내 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는 아, 쟤는 항상 일 늦게 하는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뭐 반박하거나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래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패턴이 많이 반복이 되죠.